정우영 목사님께서 좋은 것을 준비시킨 하나님, God prepares good things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큰 역사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들이 고쳐야 될 태도 중에 하나가 너무 근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에 임하시며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제 돌아가신 우리 웃음치료사 황수관 박사님이 10초 동안만 웃으면 1년의 수명이 연장된대잖아요. 그래서 또 코로나19도 많이 웃는 사람은 접근하지를 못한대. 그래서 우리 다 배꼽을 잡고 10초가 억지로 해도 한번 저부터 우리 웃고 이 개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45의 총회를 위해 좋은 곳을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참석한 네이비인 여러분들과 총회원들의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좋은 곳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살아야 할 집입니다. 한국에서는 청년들이 살찐 마련을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아 산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살아야 할 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도 살아야 할 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들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여러분 이 세상에 혹시 집이 없더라도 저 하늘나라에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집이 준비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보통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명한 건축가가 나를 위해서 집 한 채만 지어줘도 얼마나 그것을 자랑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좋은 집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참 좋은 남녀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나도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아내 되시는 분이 여보 나는 아이를 꼭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여종과 함께 잠을 자서 나에게 좀 아이를 하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신앙이 좋은 남편이 노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도 큰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10명의 여자 싫어하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장구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으니까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뭐 엄청나게 기쁘게 사는데 이 남편이 99세가 되는 해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야 내년 이맘때 너에게 좋은 거 준비해 줄게 기다려라. 근데 이 부부가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웃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건데 내년 이맘때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하면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이맘때 이삭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아들
이삭에 관한 시험을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자손인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해되지 않았겠지만 일체의 불명이나 불평이나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목숨을 주고서라도 지키고 싶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며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3일에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그 아들에게 말하는 아버지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쳐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보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리고 친히 준비해 두신 순양을 보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좋은 곳을 준비하여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무수한 만남의 기회를 갖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만남을 통해서 결정되고 형성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도 좋고 재능도 뛰어난데 시대를 잘못 만나서 빛을 보지 못한다고 한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품이 고상하고 외모도 곱고 아름다운데 사람을 잘못 만나서 한평생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은 자기 자식이 친구 잘못 만나는 바람에 범죄와 타락의 길로 빠지게 되었노라고 안타까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좋은 사람 만나서 인생길이 활짝 열리고 평안과 풍요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복된 만남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한평생 네 번의 중요한 만남을 갖는다고 합니다. 부모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에게 잘 만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만남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삶의 놀라운 변화를 얻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 너희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모두 시내나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를 오늘도 만나 주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좋은 곳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 계회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곳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내일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포로 생활하는 것이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어서 12절로부터 14절까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역시 하나님께서 희망의 미래를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방 문화에 젖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너무 무섭습니다. 이유가 19절에 나오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포로 생활하는 거 칼, 기근, 전염병 누가 생각하든지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전혀 다른 시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앙이라고 생각하면 재앙이 됩니다.
믿는 자는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라. 할렐루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느 분이 너무 힘들어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린 딸이, 이 신앙이 좋은 어린 딸이 아빠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희망이라는 단어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아빠 10m 앞에 있어. 조금만 더 힘을 내봐. 그 어린 딸의 그 말에 이 아버지는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다시 돌이켜 열심히 살아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준비해 놓으시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가정의 문제 가운데, 교회의 문제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염려하고 고통받는 우리 모두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어려움이 아니라 희망이고 좋은 곳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야 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해야겠다 제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지난 10월 29일 날 둥지교회에서 저희 총회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미래와 희망이 되십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내일을 준비하는 계획서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적을 체험하는 도구입니다. 3회 초과의 상황에 처할 때 우리가 할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에 나가는데 부하가 막습니다. 카카,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하고 나가시지요. 나폴레옹이, 야, 안 해도 돼.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나폴레옹은 전쟁에서 패합니다. 수많은 부하들이 죽었고 나라도 망하고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영국의 해군 제독 넬슨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 목사님과 함께 갑판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넬슨이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고 그 결과로 영국이 살고 자기도 살고 부하들도 살았습니다. 같은 장군이지만 기도하는 장군과 자만하여 기도하지 않는 자의 종말은 하늘과 땅처럼 달랐습니다.